다리를 조금 이렇게 꾸면서 걷는 느낌을 조금 주고 있죠. 전부 다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디테일은 쩝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버튼, 어? 불 들어온다. 눈 자체의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What the f- 네, 상신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옆에 나와있죠. 엄청나게 큰 이 박스.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 되겠습니다. 배트맨 리턴즈에 나왔던 캐누먼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먼사와 블리츠웨이의 콜라보 제품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원더우먼 보여드리면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리뷰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궁금해서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 내가 제일 궁금하고 전시도 해놓고 싶고 요즘에는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셀리나 카이를 많이 기대하고 하시겠지만 라떼 캐두먼은 미셸 파이퍼 누님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캐두먼 컨셉 자체로 룰라의 우리 지연이 누님이 오마주에서 뭐 노래를 발매하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죠. 어렸을 때 우리들의 추억, 이상형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뭐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이기 때문에 박스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가 뒷면으로 보여집니다. 배트맨 리턴즈라고 써있고 배트맨 마크, 원래 노란색에 까만색 요 마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은 가면을 쓴 느낌, 그리고 막 스티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요런 뭔가 유광 가죽 느낌인데 요걸 또 어떻게 표현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헬로우 대 헬로우 헬레? 헬레? 헬헬레? 여기 꺼진 거 보니까 헬로 데어이네요. 헬로 데어. 헬로 데어. 안녕 여기야 뭐 이런 건가요? 영어 잘하지? Nope. 뭐 아무튼 이런 네온 사인도 들어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가격은 출시가가 199만 원입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뭐 프라이먼 아주 큰 친구들 있잖아요. 트랜스포머들 그런 애들 아닌 이상은 3분의 1 요 뭐 스태츄도 혼자 충분히 합니다. 이게 뭔가 짬인가? 이렇게 막 베이스 바닥에 이렇게 붙여라. 뒤에 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블리츠웨이는 이렇게 베이스에 공을 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버튼, 어?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오는 거예요. 맨홀 뚜껑 같은 느낌인데, 그쵸? 써 있습니다. 고담 시티라고. 배트맨 리턴즈라고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파이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맨홀 뚜껑, 아래는 뭔가 이런 지하 뭐 배관 느낌을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이런 거 참 정감 있죠, 이런 거, 그쵸? 실제로 돌아가진 않지만 틀었다, 잠궜다 하는 이런 느낌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드디어 넘어가면 약간 이렇게 벽돌 느낌, 파이프 이렇게 연결이 지금 끊긴 이런 느낌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시멘트가 발라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팬이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또 이렇게 철골 구조로 막아놓은 느낌. 컨벤 슈도를 돌려도 뭐 지루하지 않은 베이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주인공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와,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약간 가죽처럼 오, 여기 맨질맨질한 이런 재질들을 표현해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옷을 입은 건 아니고 조형이기는 한데 오, 너무 좋은데요? 실밥이 이렇게 세 군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이거는 좀 정리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원래 고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르면 또 안 되겠지? 일단은 조립을 하고 네, 디테일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팔 파츠는 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를 이렇게 꽂아볼게요. 와...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헤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예뻐요, 예뻐요. 고양이의 마스크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뭔가 반짝반짝하죠. 이런 부분들 사실 실루엣이 비칠 정도로 광이 나서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미셸 파이퍼의 이렇게 광대 나와 있는 부분들, 앵두 같은 이런 입술들 표현이 아주 훌륭합니다. 귀까지 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막혀있는 이런 약간 캡틴 아메리카에 비해 에서도 더 깊은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이 뚫려있는 느낌, 하관이 다 보이는 이런 느낌의 마스크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 자체의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속눈썹 심은 느낌으로 표현들이 다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심모고요. 여기 눈썹도 살짝 그 눈썹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에 눈썹 질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캐두먼은 하얗잖아요. 약간 창백했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화면상에는 조금 하얗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실물은 조금 더 황색입니다. 이 캐두먼만 보면 자꾸 김지연 누나 생각나고
유난히 나를 잡던 그날 밤 너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부츠 자체가 여기는 닭끈으로 실제로 묶었습니다. 묶어진 거 보이시죠? 스티치잖아요. 좀 유광 느낌이어서 꽤나 반짝반짝하니 예쁜데 이렇게 스티치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보니까 조형도 있어요. 살이 조금 나오는 부분에 여기 도색은 확실히 이제 얼굴 도색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어깨 라인 쪽 보여드리면 도색은 조금은 부족하다. 보시면은 이런 힙 라인 이나 이렇게 뭔가 코르셋 느낌의 수트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해줬어요. 바디라인 잡아주는 거는 진짜 꽤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뒷부분은 조형입니다.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끈이 나와 있는 게 실제로 끈을 묶은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안에다가 네, 그냥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는 느낌을 표현을 뒤에 한 군데, 어깨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 허벅지 쪽에 또 이렇게 한 군데 해서 네 군데 정도가 끈이 좀 나와 있는 듯한 느낌. 다리를 조금 이렇게 꼬면서 걷는 느낌을 조금 주고 있죠. 포징은 굉장히 조금 설정을 잘 한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가슴 라인에 반짝반짝하는 느낌들 수트, 그리고 배 부분이랑 또 팔 부분은 뭔가 장갑을 좀 낀 듯한 느낌. 재질이 완전 같은 듯 조금 다른 느낌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디테일에 놀라운 부분은 이 손이에요. 가위손 느낌으로 네, 손가락 끝에 이런 무기들 장착을 하고 있죠. 이 고양이 발톱 같이 전부 다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요 부분이 디테일은 쩝니다. 왼손을 또 보여드리면 오른손은 채찍을 뭔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 좀 모여있는 느낌인데 이 왼손은 지금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발톱이 잘 보입니다. 그쵸? 자, 이 친구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제 무기를 또 장착을 해줘야 되겠죠. 캐두먼에 채찍이 있습니다. 와, 채찍 디테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걸칠 때 손가락 끝에 있는 요 무기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파츠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쪽에다가 끼워주고 What the f- 여러분 이게 여기 이렇게 꽂아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안전하게 꽂으면 뭔가 조금 불안해요. 자, 이렇게 채찍을 손에 단순히 그냥 끼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두 개 정도 꽂을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실 게 얘를 빼서 다 빼면은 여기는 보니까 파츠 자체가 사이드에 있어서 원래 꽂듯이 꽂았는데도 여기가 자꾸 여기가 깨지네요. 그냥 얘는 그냥 올리면 되는 건가? 이렇게 전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프리오더를 조금 해주신 분들에게 주는 보너스 파츠, 미스키티 피규어. 전에 할리퀸 때는 그 불가사리 파츠 줬잖아요. 사전 예약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주는 전들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불 켜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얘를 그냥 떼주면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고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네요. 자, 또 한번 꽂아봐야겠죠. 잘 안 보이게 숨겨놨습니다. 요 발끝 앞에. 여기다가 이걸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짜잔! 오! 꽤나 밝게 들어옵니다. 껐을 때는 젤리로 그냥 이렇게 뭔가 그려놓은 것 같다가 누르니까 불이 들어오고 멋있네요. 고증대로 여기 O에 불이 안 들어오고 T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요즘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뭐 캐릭터들 그런 애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추억의 피규어들 바스키아 같은 상징 있는 뭐 그런 분들도 피규어로 이렇게 내주는 시대가 왔거든요. 저희 같은 좀 매니아들, 컬렉터들은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뭔가 좀 소장하고 싶은 것들이 나와줬을 때에 또 그 희열이 있거든요. 굉장히 요즘 느낌의 하이 퀄리티 고퀄리티로 1992년에 나왔던 영화의 캐릭터를 스태츄로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지금 예쁘게 전시해놓은 셀리나 카일, 네, 미셸 파이퍼의 캣우먼은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